징역 2년, 집행유 3년을 받고요. 왕호군은 징역 2년. 최 인사 한번 오지게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팀입니다. 시합을 다녀오고 취약한다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약 일주일 넘게 쉬고 다시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점점 계단 형식으로 쌓아서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진짜 힘들지만 이때 가장 힘들어요. 최대한 횟수 위주의 훈련을 하면서 근육 사이즈를 먼저 키워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시작하시면 앞으로의 1년이 또 편합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달려가 보겠습니다. 최 감사합니다. 아주 긴급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11월 1일인데 11월 거의 11월 달인데 제가 11월에 있는 실업연맹에 뛰게 되었습니다. 어떡하냐? 큰일 났습니다. 촉박 스테이션. 감사합니다. 네. 벌써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오후에는 첫날이니까 진짜 자세만 잡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네. 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소루. 감사합니다. 여기는 일식을 좀 전문점으로 하는 데인데, 여기가 그 장어덮밥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혹시 이 경산 사동에 있는 소루 여기 오셔가지고 운하기동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따봉이야. 이게 제가 말한 운하기동. 열어보겠습니다. 이야, 미친놈이다. 이거 뭐야? 통새우. 네. 그게 아니고 대짜. 특이 썼는데 그거 없어졌고 대짜. 아, 대짜예요? 아, 네. 아. 1,500원 주고 추가시켰습니다. 이건 통새우 덮밥. 맛있네. 일단 1차적으로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2차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와규 스테이크동. 지금 현재 행사 중이라서 9,9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등어 참깨 소바 냉입니다. 냉.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한번 먹을게요. 고등어를 여기다 집어가지고 이렇게 입가심으로 꼬바로우 탕수육.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리에 전체적으로 알이 배겼어요. 근데 이 느낌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오늘도 오전을 출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마찬가지로 하이센치 하이크림 반복되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차근차근 중량 증량을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훈련 출발할게요. 최최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훈련하는 것 치고 회복이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평소에도 잘 못했던 200kg 5개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최 감사합니다. 같이 훈련을 한 선수들 말에 따르면 스쿼트는 형 최전 전보다 더 가벼운데요. 제 생각보다는 이거 잘하면 회복이 좀 그래도 웬만큼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크! 나 이제 덩크스 나온 사진 좀 찍어줄까? 아. 주말에 제 순창 후배 국가대표 유동주 선수가 결혼을 해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착을 해서 장거리를 뛰었으니까 살살 달래면서 조금씩 스쿼트는 쳐볼 생각입니다. 그럼 오전 훈련 출발하겠습니다. 네, 최 감사합니다. 갑시다, 운동하러. 성원아, 이거 하나 먹으면서 이거 오후 난 부스터다. 비하인드 넥프레스를 지나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백에다 타격을 주면서 이 스네치에 필요한 등 근육을 굉장히 이렇게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종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엔 스쿼트 아주 좋았어요. 그럼 바로 오후 출발하겠습니다. 네, 최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프론트 스쿼트 집중해서 쳐보겠습니다. 그럼 오후 훈련 출발하겠습니다. 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아팀입니다. 아주 잠깐의 휴가를 마치고 숙소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현재 제가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이사가 궁금해요. 뭐 이사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떤지 이사에 대한 내용을 영상 한 편으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시합이 10일밖에 안 남아서 한번 또
계속해서 많이는 못할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훈련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훈련인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마지막에 이제 복근 운동으로 하복근인데 12.5kg짜리 다리에 매고 아니 발에 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스니치 크린 앤 저크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훈련 출발하겠습니다. 최 감사합니다. 오늘 운동 열심히 하고 여기 국밥관 병천 순대국밥 먹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중 조절 때문에 가볍게 시켰어요. 가볍게. 네. 가볍게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비맛. 돈가스. 맛있는 것 같아요. 있다 있다 맛이 있다 이이 배불러 죽겠네. 어우 너무 맛있어. 병천 순대 인정입니다. 인정 감사합니다. 책 편집 끝났다. 그럼 오늘 화요일 훈련 보조 위주의 훈련 진행하겠습니다. 네 최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오늘 훈련 출발하겠습니다. 네, 최 감사합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오후에는 조금 앉아서 스네치 크린 앤 저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최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라서 목욕탕을 가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청소를 하는 날입니다. 역도장 청소 시작하겠습니다.